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어리와 보조배터리가 세트로 판매되는 기프트 세트입니다. 다이어리는 옥스포드 제품이고 보조배터리는 코끼리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제품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다이어리에 보시면 옥스포드라는 로고가 보이고, 우선 제가 지금 다이어리 안에 물건들을 다 수납을 해놓은 상태인데, 측면에 지퍼를 열어서 열어주면 현재 제가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신분증, 명함, 볼펜, 메모지를 수납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지폐도 수납이 가능하고 좀더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작은 물품들은 같이 또 수납이 가능합니다. 우선 메모가 필요할 땐 볼펜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메모지는 총 5개의 메모지가 제공이 되고요.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언제 쓸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쪽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돈과 명함을 넣을 수 있어서 지갑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도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끼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얇고, 지금 이곳에 있는 구멍들은 다이어리에 보시면 지금 이 제품에는 없지만 중앙에 쇠프레임이 있는 게 있습니다. 60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납이 가능한 구멍입니다. 그 제품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코끼리 로고가 보이고 LED 표시등이 있는데, 충전할 때나 지금 이 보조배터리 자체를 입력으로 충전할 때도 불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우선 케이블 일체형이라서 밀면 케이블이 빠지고요. 기본은 마이크로 5핀입니다. 첫 번째 출력 포트이고, 이쪽이 두 번째 출력 포트인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같이 들어있진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서 하나, 두개 같이 이용하시면 두 개의 스마트 장비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 그다음에 8. 무슨 의미냐면 C는 요즘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C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8은 아이폰에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젠더가 안에 수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냥 손으로는 뺄 수가 없고, 제공되는 케이블을 꼽아서 빼고, 우선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넣겠고요. C타입 젠더를 연결해서 현재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충전이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이 들어오면서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넣어놓고 충전하면서 메모가 있을 경우에는 공부나 아니면 중요한 메모를 하시면서 충전도 가능하고, 다이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손가방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다이어리와 보조배터리가 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세트 상품이라서 선물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